네, 이어서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앞으로는 가사 근로자도 정부 인증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법적 근로자로 인정이 되고요.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보장받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이야기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자, 네. 오늘도 알돈노 시간 함께할 텐데 역시나 방송 네. 들으시면서 노무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끝에 상담 시간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본격적인 주제 들어가기 앞서서 짧게 청취자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리고 우리 노무사님 퀴즈 받아볼게요. 오늘 퀴즈 이겁니다. 잘못된 식품 섭취로 인해서 발생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이고요. 특히나 기온이 높은 여름철이 되면 이 세균성 이것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방금 인터뷰에서도 나왔는데 1번 식중독, 2번 주경야독, 3번 간장독, 4번 코로나에는 손소독. 정답 아시는 분은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무사님 이거 혹시 걸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걸려봤어요. 한 번도요? 네. 살면서? 네네. 네. 오, 평소에 관리를 잘하시나 봐요. 아니요. 뭐 제가 그렇진 않아요. 그냥 아무거나 막 주워 먹는데도 이거는 뭐 중독은 한 번도 안 돼봤습니다. 네. 아, 주워 드시는데도 중독은 네네. 안 됐다? 네네. 이미 힌트를 주신 거죠? 센스 있게. 네. 네. 알겠습니다. 1번 식중독, 2번 주경야독, 3번 간장독, 4번 코로나엔 손소독.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대장 미남과 함께하는 이제 코너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16일이에요. 가사근로자법이 시행이 됐는데 그동안 가사근로자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못 받았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은 뭐 파출부, 도우미, 뭐 돌봄이 다양한 용어로 불리우고 계신 분들은 예. 결국에는 가정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해서요. 네. 이게 근로기준법이 우리 1953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그때 제정 당시에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에 때문에 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그간 고충이 컸던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은 뭐 가사 사용인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사회적으로 예.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최근에 이제 가사 사용인의 수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예예. 네, 그렇기 때문에 작년 21년 5월 21일 날 국회 본회의 통과해서 이 시행 준비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예, 이번 저번 주 6월 16일부터 예, 시행되기 이르렀습니다. 예, 요즘 뭐 맞벌이 부부나 아니면 육아하는 주변 사람들 보면은 거의 뭐 다 이 가사 근로자분들의 도움을 받던데. 네. 그러면은 이제 혜택을 어떤 것들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이제 그 대신에 이분은 이제 정부 인증 그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에 이제 소속되신 분들이 이제 법적 보호를 받게 되는데요. 네네. 그 법적 보호는 이제 법정 근로 시간이 일일 8시간, 일주 40시간, 그다음에 연장 근로는 일주 12시간까지 가능한 법정 연장 근로 시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가사 근로자분들의 유형이 두 가지일 수 있는 거잖아요. 입주하셔서 입주 가사 근로자분이 예. 있으실 거고 그렇지 않은 예. 그냥 뭐 8시간만 하시거나 아니면 그거보다는 이제 시간제로 하시는 분들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건데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법정 근로 시간은 입주 가사 근로자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법정 근로 시간이 제외되고요. 예예. 휴게 시간은 이제 일하는 시간 말씀드렸으니까 휴게 시간 말씀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휴게 시간은 이와 반대로 입주 가사 근로자분들한테는 적용되지만 그 외에 가사 근로자분들한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일주일에 최소 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확보돼야 됩니다. 15시간. 네, 15시간 확보되어서 기본적인 권리들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4대 보험에 가입되셔야 되고 법정휴일, 연차휴가, 퇴직금. 등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정부 인증 기관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기관들이에요?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6월 16일부터 법이 시행됐으니까 예. 이 고용노동부에 이 그 일정 규모를 갖추고 5인 이상의 법인체들은 이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고용노동부에 인증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고 예, 그 인증을 받은 기관들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6월 16일 이후로 신청을 받고 심사에 한 20일 정도 소요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 최초 인증 기관들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이용자분들은
아무래도 한 6월 말이나 7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정부 인증기관을 통해서 가라 서비스 제공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인증을 받는 그런 기관들은 뭔가 혜택 같은 게 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인증을 받으려고 이제 유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왜냐하면 지금 플랫폼 상에서도 워낙 잘 나가는 이제 간사 서비스 기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이제 거기에서 이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선은 인증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해 주겠다라는 걸 내걸었고요. 그다음에 네. 또 국민연금료하고 고용보험료에 최대 80%를 정부가 지원해 주겠다라고 이제 이 유인책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연금료, 고용보험료 지원을 담은 단서가 있는데요. 지원 대상인 우리 가사근로자분들의 월 평균 보수가 230만 원 미만이어야 되고 네. 그 법인채가 전년도 과세 표준의 6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만 충족하면 최대 3년간 지원해 주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인증에 통과하지 못했더라도 인증 신청 대상 기관들한테는 네. 앞으로 잘 그 노무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인사 노무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아, 컨설팅도 그 네. 기존의 가사 서비스 해 주시는 분들 보면 네. 뭐 시간 나눠서 이 집 저 집 여러 군데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런 것도 시간 내에만 되면은 유효한 거죠? 그렇죠. 최소 일주일 15시간만 이제 제공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물론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은 15시간 15시간 일주일씩 해서 여러 군데에 이제 해서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부 인증 가사 서비스 기관의 인증을 받았다고 하면 어느 정도 최소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씩 일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에 예전처럼 여러 기관에 소속돼서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면서 하시는 일하셔야 되는 불편함은 좀 감소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를 들어 뭐 인증기관 두 곳에 딱 해놓고 두 집을 네. 관리를 하겠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4대 보험이 아니요. 양쪽에 돼야 되는 거죠. 4대 보험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우리 고용보험만 이중 취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일하시는 그러니까 월급여가 높은 사업장이나 일하는 시간이 높은 사업장에 예. 고용보험은 취득되어 있는 거고요. 다른 산재보험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결국 각각의 사업장에서 다 가입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두 군데 다 해서 합격만 하시고 한 군데에서 어떤 그 회사의 승인 어떤 회사든 간에 겸업 금지 조항들을 웬만하면 다 걸어놓으니까요. 예, 예. 그 겸업 에 대한 승인만 받는다고 하면 네,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아, 그렇군요. 앞서서 네. 플랫폼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은 이렇게 플랫폼으로 가정과 그러니까 원하는 분, 이용을 네. 원하는 분과 근로를 제공하는 맞아요. 분을 연결해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네. 이런 데는 뭐 인증이 대상 기관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아니요. 그분들 이제 플랫폼 기관들도 이 요건 갖춰서 인증 신청하시면 돼요. 아, 하면 돼요. 그런데 네, 네. 근데 이제 기존에 이 인증기관에 아직 처음 시도되는 거다 보니까 예. 이 플랫폼 기관들이 조금 아직까지 꺼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나을까? 결국에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게 더 나을까? 아니면 이 상태에서 지금 더 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하면 예. 이 가사근로를 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이 가사근로자 보호법이 적용되면 되는데 예. 이게 그 정보 제공 기관과 고용 계약을 체결하신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에게만 이 가사 근로자 보호법이 적용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기업의 입장에서 돌아와서 보면 이 가사 승인을 받고 자기가 이제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이 됐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퇴직금, 연차, 주휴수당, 법정 휴일 이런 게 모두 적용을 받게 되니까 네. 이 비용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생각이 강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최초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얼마나 더 제공 기관들이 질 높고 그러니까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게 향배가 좀 갈들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정부 인증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분들을 그 고용하게 되면은 이용하는 네. 분들도 혜택이 있나요? 그 이용객들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은 지금까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역시나 정부에서 인증했다고 하면 일단은 예. 신뢰성이 높잖아요. 아, 좀 믿고 맡길 수 있다. 네, 그렇죠. 믿고 고품질의 가사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죠. 근데 이게 왜 가능한가 하면 가사 근로자법 예. 약칭입니다만은 가사 근로자법에서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의 인증 요건, 결격 사유, 준수 사항 규정했고요. 그다음에 가사 근로자의 결격 사유하고 범죄 경력 조회까지 해서 이 신분에 대한 확실성을 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거 잘못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인증 취소할 수 있고 시정 조치할 수 있는 이런 법적인 조치들을 마련해놨으니까 사실 앱상에서 편하긴 하시지만 앱상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뭐 제가 뭐 비약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이런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의 인증 업체에 받은 보다는 조금 신뢰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긴 합니다. 앞으로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 많이 유도도 할것 같고 또 네. 업체들도 노력을 할것 같고 그러네요. 맞습니다. 네네. 이 가사 근로자분들의 근로 계약서가 일반 근로자분들하고 같나요? 다른가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일반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이 이제 정해져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가사 근로의 특성상 어느 이제 기관에 소속되어 있긴 하지만 어떤 이용객과 매치될지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는 불확정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하고 근로계약 체결하실 때는 우리 소정 근로 시간 정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일주 최소 근로 시간 15시간 이상 정하시든지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30시간 정하시든지 정하고 그다음에 제공 가능 시간대와 최소한의 근로 조건 보장에서 최소 근로 시간 아까 말씀드린 일주 15시간 이상 인정하는 이렇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 가사 서비스 제공 가능 요일이라든지 날짜 기재하였고 특히나 이제 근로 장소는 어디가 될지 정말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공 기관하고의 협약에 따르겠다라고, 조금, 크게 정해놓는, 그런 게 조금 다릅니다. 네. 그러면은 뭐 주휴수당 계산이나 아니면은 네. 뭐 연차 발생 이런 것들도 좀 차이가 생길 것 같은데 어때요? 맞습니다. 이게 최초에 약속한 제공 가능 시간과 실제 근로 시간은 차이가 나게 돼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용객이 그 시간을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분의 사정에 의해서 뭔가 덜 사용하게 될 텐데 이 주휴수당 연차휴가 법정 휴일 계산은 모든 하면 그 사주 평균 실제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하게 돼그 부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주휴수당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 근로자는 소정 근로시간 사전에 일할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4시간이면 4시간, 5시간이면 5시간, 8시간, 8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휴수당은 거기에 상응하는 일일 근로시간만큼 인정해 드리면 되는 건데, 근데 이분들은 근로시간, 실제 근로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까, 주 평균 평균 근로시간, 실제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한 그 시간으로 주휴수당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주제는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저희 또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관련한 네. 질문도 드려볼게요. 네. 7669님께서요. 가정집에서 아이 돌보미로 3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저 나중에 퇴사할 때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지금 아마 아직 가사 서비스 제공 기간 인증이 안 나왔으니까 이분은 일단 꼭 가정집에 분하고 개별로 이렇게 계약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안 그래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가사 서비스 제공 기간에 이제 속한 근로자로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기산이 되는 거니까 이분이 이 상태가 계속 되신다고 하면 여전히 이제 우리 가사 근로자법은 적용받지 못하십니다. 그럼 이런 거는 그러니까 소송으로도 안 돼, 전례가 없나요? 판례가 안 없나요? 거죠.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서는 가사 사용인은 원천 배제하도록 되어 원천 있어요. 배제한다. 네, 이거는 근로자성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뭐 퇴직금 대상은 안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요런 것 때문에 네. 그 제공 기관, 인증 제공 기관으로 소속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5391님, 업체에 소속된 가사 근로자는 연차 휴가 쓰고 싶을 때쓸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네, 맞습니다. 어차피 그 서비스 제공 기관의 인증 요건이 5인 이상 사업장이에요. 예. 그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 연차가 발생하고 당연히 사용하실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대개 연차는 원칙적으로 이제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시기에 이제 쓰는 게 원칙인데요. 다만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변경권이 사용자한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자 사용 시기를 잘 조율해서 사용하신다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끝으로 0839님,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네, 맞습니다. 연차는 발생한 연차를 1년 동안 사용하시는 게 원칙이고요. 그걸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 측의 어떤 사용 촉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면 없어지는 거지만은 그런 조치들이 없었다고 하면 그건 수당으로 돈으로 환가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수당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역시
예, 임금이니까 3년에 소멸시효가 발생한다라고 말씀까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앞서서 네. 이제 인터뷰 중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진짜 네. 그동안 이제 많이 좀 고생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난무를 피해도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네.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셔서 잘 또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법이 되길 바랍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